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랩더 기타의 최영쌤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악뮤의 다이노소어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드부터 살펴보실게요. 코드표에서 빨간색 점은 근음, 꼭 소리를 내주세요. X표시가 된 줄은 뮤트, 소리가 나지 않게 막아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실게요. G코드. 다음은 A코드. 다음 B-7. 다음은 D코드. 마지막 D온 F샵. 네, 주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별 진행 순서는 아래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요. 맨 처음 인트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은 핑거링으로 연주되는데 각 코드의 근음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리고 나머지 음들은 검지, 중지, 약지손가락으로 튕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악보에서 X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퍼커시브로 연주를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퍼커시브 주법 등의 기본적인 연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마디 패턴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1, 2, and not 2, and 3, and 4. 1, 2, and not 2, and 3, and 4. 네, 지금 보신 패턴을 기반으로 쭉 쳐주시면 되는데 살짝 패턴이 달라지는 네 번째 마디만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우선 B-7에서 첫 번째 박자에 해머링 온이라는 주법이 나옵니다. 해머링 온은 왼손으로 망치를 치듯이 지판을 눌러 소리를 내는 주법인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역시 저희 기본 테크닉 강의 중에 해머링 온 풀링 오프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천천히 패턴 보실게요. 1, 2, and not 2, and 3, and 4. 1, 2, and not 2. 네, 이렇게 3N 박자에 1번 줄 2번 프렛까지 누른 채로 튕기는 리듬만 추가됩니다. 네, 그럼 인트로 전체 이어서 보실게요. 3, 4. 다음 A파트 보시겠습니다. A파트에서는 판뮤트라는 테크닉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판뮤트에 관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판뮤트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A파트 리듬 패턴 살펴보실게요. 패턴은 판뮤트를 하신 채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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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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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A파트는 지금 보신 패턴으로 코드만 바꾸면서 쳐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패턴 치는 중에 소리를 짧게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주시면서 A파트 10번 바로 보실게요. 3, 4. 다음 B파트입니다. B파트도 리듬 패턴 한 가지 위주로 연주가 됩니다. 바로 패턴부터 보실게요. 패턴은 이번에도 펌뮤트를 하신 채로 모두 다운으로 해주시는데 1, 2, and, 아, 2, and, 3, and, 4, 2, and, 나 1, 2, and, 아, 2, and, 3, and, 4, 2, and, 아. 자, 이 패턴으로 쭉 쳐주시고요. 패턴이 달라지는 마지막 두 마디 보시면 점점 크게 다운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B파트 10번 보실게요. 3, 4. 네, 방금 보신 이런 슬라이드를 활용한 건머 테크닉을 넣어봤는데요. 이 테크닉에 관한 강의는 바른음악생활 재생 목록 중에 통기타 슬라이드 활용 팁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지는 C파트 바로 오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쳐볼 건데요. 패턴은 A파트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펌뮤트를 풀고 시원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패턴 보실게요. 패턴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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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자, 이렇게 쳐주시고 중간에 포박자에 D온 F샵 코드로 체인지되는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서 바로 C파트 10번 보시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3, 4. 자, 이렇게 1절이 끝나고 2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2절은 A파트로 돌아가서 A 그리고 B 그리고 C파트까지 1절과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C파트 맨 처음 부분만 아주 살짝 다르게 쳐주시면 되는데 쉬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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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쳐주시고 나머지는 1절과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D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D파트는 반으로 나눠서 먼저 앞 8마디 패턴부터 보실게요. 패턴은 1, 2 네, 지금 보신 패턴으로 코드만 바꾸면서 연주해 주시고요. 나머지 8마디는 C파트 메인 패턴과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는 짧게 다운, 다운.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파트 전체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인털루드 보시겠습니다. 인털루드는 싱글 노트 주법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천천히 연주하는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손에 익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털루드 시범 이어서 다시 보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3, 4 네, 그럼 마지막 파트 아우트로 보시겠습니다. 아우트로도 C파트와 동일한 패턴으로 코드만 바뀌고 연주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B-7 코드로 한 번만 멋있게 스트로크하고 마무리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아우트로 시범 전체 보시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 4 지금까지 악뮤의 다이노소어를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래프톡의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